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세자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줄까 한다. 태종이 백관들에게 말했다. 한순간 충격에 빠진 백관들이 시끌벅적했다. 전이라니요. 지금 전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세자께 왕의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상황으로 물러나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백관들이 서로 눈치를 살피며 말을 주고받았다. 태종이 세자인 양녕제군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주고 태성왕이 되겠다고 선포한 것이었다. 황희가 백관들을 대신해 아뢰었다. 전하께서 춘추가 한창이고 세자께서 성년이 못 되었고 아직 아무런 변고가 없었는데 갑자기 전의를 하시고자 하니 신진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사옵니다. 내가 아직 늙지 않음도 알고 있고 세자가 어린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막지 마라. 급히 하륜이 나섰다. 이제 나라가 겨우 안정되었으나 전 임금 두 분이 아직 계시오는데 전하께서 전의를 하시면 상황이 세 분이나 계시는 것이옵니다. 이 일을 명나라에서 들으면 무어라 할 것이며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또 무어라 하겠사옵니까? 말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태조는 태상왕으로 두 번째 임금이었던 정종은 상왕으로 전당왕이 두 명이라 살아 있었다. 그러나 태종도 만만치 않았다. 이미 전왕이 두 분 계시니 비록 전왕이 셋이 있는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타인도 아닌 나의 아들이니라 어찌 불가하겠는가. 하륜이 다스금 나셨다. 왕의 자리는 더할 수 없이 귀중한데 신등은 이와 같은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나이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태종이 백관을 매서운 눈으로 살피며 말했다. 꼭 오늘 전의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느니라. 경등은 모두 물러가라. 왕이 되기 위해 수많은 피를 보았던 태종이었다. 이에 갑작스러운 전의 명령으로 대고라는 매우 시끌벅적했다. 그렇게 시일이 더 지나갔다. 태종은 여전히 고집을 부려댔다. 하륜이 태종을 아련했다. 태종이 느긋하게 물었다. 그들의 동태는 어떠하더냐? 모두가 전하의 전의를 말리고자 애쓰는 가운데 그들만이 잠잠하옵니다. 이것이 전하께서 원했던 것이 아니시옵니까? 태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끼를 물긴 문 모양이구나. 아직도 나를 모르다니. 태종은 지금 왕비 민씨의 집안을 지구멍으로 몰고 있었다. 태종은 민씨의 오만방자함이 외척서려, 즉 민무구와 민무줄의 권세 때문이라 여겼다. 혹시나 전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자 모두 반대하고 나섰지만 유독 민무구, 민무질 형제는 반응이 뜨끔미지근했다. 이들은 양녕대군이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 세자인 양녕대군이 왕위에 오른다면 모든 권세가 자신들의 것이었다. 그러니 딱히 말릴 이유가 없었다. 더군다나 후궁 문제로 누나인 민씨의 속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일을 속히 진행하라. 네, 전하. 하륜이 명을 받았다. 태종은 그의 측사 하륜과 함께 이번 일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 전의 문제로 민씨의 집안의 의향을 충분히 파악했으니 이제 마무리를 해야 했다. 이숙봉과 하륜이 대신들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민무구와 민무줄의 태도에 죄를 물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양녕대군이 왕이라도 된다면 전세는 일거에 역전되고 말았다. 그러기에 민무구, 민무줄은 죽음밖에 도리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민재가 나섰다. 태종의 장인이자 늙은 스승은 제자 앞에, 사위 앞에 무릎을 꿇고 읍소했다. 자식들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전하, 차라리 소신의 두 아들을 지방으로 내쳐주시옵소서. 이 늙은 신하가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나니 부디 지방으로 내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 태종이 민재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당시 민재는 병중이었다. 태종이 한 발 물러서며 민무구와 민무지를 여흥과 대구로 유배보냈다. 그러나 1년 뒤 9월 15일 민재가 사망했다. 다시 사건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렇게 민무구와 민무질은 유배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은 태종의 명에 의해 자결했다. 왕비 민씨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태종으로 인해 두 남동생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혈육은 두 명의 남동생이 전부였다. 신변의 위험을 느낀 두 남동생은 양녕대군에게 외가를 부탁했다. 이것이 또 화근이 되어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들 또한 스스로 자결하라는 명을 받고 목숨을 끊었다. 태종이 명했다. 그들이 스스로 죄를 알고 잇따라 목매어 죽었으니 이제 이 일은 내버려 두고 논하지 말라.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예 등의 처자도 아울러 먼 곳에 안치하라. 민무휼의 자식들은 그 외조부에게 맡기고 민무예의 자식들은 그 외조부의 처에게 맡기고 민무구 등 어린 자식은 친척에게 보내 길가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일을 없게 하라. 네 명의 처남을 모두 죽인 이 기록은 외척을 경계하고자 했던 태종이 꾸민 사건이었다. 이로부터 2년 뒤 세자였던 양녕대군이 폐위되고 충녕대군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왕비 민씨는 폐위 문제가 거론되긴 했으나 폐출되지 않았다. 폐위 이유는 태종에게 사사로이 한을 품고 불손한 언행을 일삼았다는 것이었다. 민씨는 1420년 7월 10일 수강궁 별전에서 56세로 세상을 떠났다. 과거 왕비 민씨의 아버지 민재는 그의 아들 민무구에게 항상 이렇게 일렀다고 한다. 너희는 매우 교만하니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